아마 지금까지 하스켈 공부를 시작한 뒤로 지금까지 이러면서 제일 어려운 수업이 아마 지난 에피소드였을 것 같아요. 이게 왜 동작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했었는데 그 답을 찾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공부를 제대로 잘하고 온 겁니다. 아, 그렇다면 선생님은 정말 박수 쳐주고 꼭 안아주고 싶어요. 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동작하지 않았을까요? 이걸 이해를 했으면은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 몇 시간 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를 한 32번 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스켈이라고 하는 언어는 그냥 수학입니다. 수학. 수학에 가장 가까운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하스켈을 잘 다룬다는 건 수학을 잘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걸 볼까요? 이건 어떤 의미죠? 요거는? 이건 어떤 의미냐니까 1 오른쪽부터 먼저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다 넘겨주는 거죠. 그죠? 얘가 요런 펑션에다가 요걸 넘겨주는 거예요. 그죠? 이거가 같은 의미죠. 그죠? 이건 어떤 의미죠? 요거는 다시 복사를 해서 이건 4죠. 4에다가 4 가로를 씌워줄게요. 가로를 씌우나 안 씌우나 똑같아요. 4에다가 곱하기 3을 준 겁니다. 그런데 항상 펑션이 먼저 나오고 아규먼트가 그 다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4가 펑션이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4는 펑션이 아니에요. 4는 밸류예요. 그냥 밸류. 펑션도 밸류이지만은 그죠? 펑션도 밸류이지만은 모든 밸류가 다 펑션인 것은 아닙니다. 정리할까요? 모든 펑션은 밸류. 모든 펑션은 밸류. 이지만 모든 밸류가 펑션인 것은 아닙니다. 인 것은 아니다. 즉, 모든 밸류가 아규먼트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규먼트를 가질 수는 없다. 펑션만 아규먼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4라고 하는 이 인티저, 정수죠? 정수는 아규먼트를 가질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4에다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캐릭터라 하더라도, A라고 하는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이건 역시도 아규먼트를 가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것이 4에서 순수가 바뀐다고 하면은,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말이 돼요. 이거는 펑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규먼트 4를 가져서 4를 3에다 곱해라 라고 하는 말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는 것은 4번 이것과 이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같지 않다는 표시 이렇게 하죠? 이것이 전혀 같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머리로, 모든 것으로, 온몸으로 이해가 되어야 돼요. 아, 그렇지. 그거는 서로 다르지. 4가 아규먼트를 가질 수는 없지. 그죠? 아규먼트를 가질 수 있는 건 펑션이지. 얘는 펑션이 되지. 그죠? 하지만은 얘는 펑션이 아니라는 거죠. 얘는 뭐와 같나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죠. 이렇게 적은 것과도 같습니다. 이걸 괜히 좋네. 이거란 말이지. 그죠? 이거는 같아. 이거 펑션이란 말이야. 요게 펑션이고, 요거 두 개는 그럼 무슨 말이죠? 6에서 6번.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은 뭐와 같다는 거죠? 얘와 같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 뭐예요? 하스켈 한 이래로 지난 에피소드와 이번 에피소드가 아마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머리를 좀 쓰면서 했어야 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 동작하게끔 하려고 한다면은 방법이 있어요. 이걸 그냥 이렇게 바꿔서 버리면 되죠. 그리고 이걸 펑션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펑션 만들어주는 방법은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동작이 되죠. 이렇게 해도 동작이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동작은 되죠. 그죠? 그러면 이 결과값 얘 아규먼트로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곱하기 3, 그냥 이렇게 줘야 되겠구나. 곱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더하기 2하고 얘는 그냥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된다거나 아니면 그냥 3이 된다거나 이 경우는 동작을 해요. 아닙니다. 2가 아니라 더하기예요. 어디 갔나? 더하기 표시가 여기 있군요. 이 경우는 동작을 제대로 또 동작을 합니다. 아니면은 2 여기다 3 곱하기 3을 해도 동작을 하고 여기다 3 더하기 3을 해도 동작을 해요.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있잖아요. 이게 다 이해가 됐어야 돼요. 혹시 이해가 안 되면은 몇 번 반복해서라도 보면서 방금 제가 된다고 한 것과 안 된다고 한 거 있잖아요. 되는 것은 왜 되고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동작합니다. 뭐 값이 나오지 이러시면. 그렇죠? 그리고 또 해볼까요? 이걸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더라도 동작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곱하기 2를 해주더라도 동작을 합니다. 그죠? 이것을 3 나누기 3 하더라도 동작을 제 또 동작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왜 안 돼요? 3 나누기 3 곱하기 2 이건 안 될 이유가 없는데 3 나누기 4 왜 이게 그렇군요. 예, 안 됩니다. 잠시 제가 헷갈렸어요. 예, 이 나누기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이거는 넘버 타입과 관련이 있어요. 요거는 다음 에피소드에 또 설명드릴게요. 딥은 나누기 이렇게 하면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4가 나왔죠. 3 나누기 3인데 디비전으로서 나누게 되면은 3 나누기 3 하면 1이 나오고 1 곱하기 2 2의 2성 해서 4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동작할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다양하게 한번 조합을 하면서 어떤 경우가 되고 어떤 경우가 안 되고 왜 안 되고 왜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요것만 더 하나만 더 할게요. clear 해놓고 자, 2 더하기 2는 4 맞죠? 요 펑션을 준 때는 더하기를 가로로 싸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로 싸주고 2, 2 해서 4가 나왔죠? 요걸 또 다르게 2를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아규먼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펑션이란 말이에요. 펑션. 이게 펑션이고 아규먼트가 2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 펑션을 우리가 anonymous lambda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x를 받아서 x 더하기 2를 하라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2 하면은 4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의미가 같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이것을 partial appl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artial application은 나중에 또 좀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partial application 부분적으로 적용 partial은 뭐죠? part의 part 부분이란 말이에요. IAL 붙었으면은 부분적인 부분의 하는 형용사가 되죠, 그죠? 다음에 application. application은 apply의 명사를 한 거예요. apply는 적용한다 이런 말입니다. 가져다 댄다. 풀을 바른다. 종이를 풀칠해서 벽에 바른다. 이게 다 apply예요. partial application은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건데 어떤 의미냐니까 자, 더하기 펑션은 있습니다. 더하기 펑션은 argument가 두 개가 와야 돼요. a와 b.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나요? a 더하기 b를 리턴하는 것이 이 플러스 오퍼레이터의 역할입니다. 이 플러스 오퍼레이터를 펑션으로서 표현한 것이 이거예요. prefix 펑션이죠. prefix 우리 공부했었나요? 프리픽스와 인넷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A와 B 두 개의 아규먼트를 받아야 되는데 A만 먼저 받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플러스에다가 A를 먼저 받아놓고 그런 다음에 B를 받는다는 거죠. 그죠? 이걸 partial application 해가지고
두 개의 아규먼트를 받아야 되는데 먼저 아규먼트를 하나 받아놓고 나머지 하나의 아규먼트만 받는 것, 이것을 partial applic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공부했던 것이 이게 partial application 2를 미리 받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2 equal x를 받아서 x 더하기 2를 하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럼 플러스 2에다가 5를 주면은 7이 나오잖아요. 이 플러스 2라고 하는 이 펑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규먼트를 x를 받고 그리고 이 부분이 해두고 이 부분이 받으죠. 그죠? 여기 뭐와 같단 말이에요? 여기 이거와 같단 말이에요. 그죠? 또한 이것은 이름이 없는 이 펑션과도 기능이 같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아규먼트 A, B 두 개를 받는 것 중에서 미리 하나를 미리 던져 놓는 거예요. 던져 놓아서 나중에 다른 하나 모자라는 더하기는 두 개의 아규먼트가 필요하니까 미리 하나는 받아 놓고 나머지 하나를 나중에 받는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 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3. 그래서 x 더하기 3. 그래서 플러스 3. 그래서 5를 주면 이번에는 8이 나오게 되겠죠. 제가 스펠링을 잘못 썼나요? 플러스 3. 8이 나오죠. 이번에는 아규먼트 A를 미리 5를 준 거예요. 그리고 B는 나중에 미리 3을 준 거죠. 플러스 3는 아규먼트를 미리 3을 주놓고 첫 번째 아규먼트는 3을 주고 나중에 두 번째 아규먼트 5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결과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먼저 펑션의 일정 부분, 일부분을 수행해 놓고 나머지 부분을 나중에 수행한다고 해서 이걸 partial applic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